아, 저번 비교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자세히 지금 아이오닉은 한 1년 정도 타고 15,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. 이 모델은 풀옵션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옵션 하나 빠졌어요. 컨버터 옵션. 컨버터 옵션 빠진 20인치 에이스트랙 롱레인지 4륜. 휠 보면 20인치라 딱 그게 티가 납니다. 에이스트랙은 뒤에 붙어 있고. 15,000km 정도 주행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만족해요. 와, 이게 진짜 전기차다. 처음에는 좀 회생제동 때문에, 회생제동하고 디지털 사이드미러 때문에 멀미하고 막 그랬는데,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역시 계속 타면 괜찮아집니다. 일단 좋은 거는 좋은 거고, 첫 번째적으로 단점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. 단점은 첫째, 장거리 운전할 때 그 충전소가 있는데 막 밤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가끔 고장난 곳이 많고, 그리고 카드 쓰는 것도 너무 제각각. 이거 때문에 이거 사면서 SSD 차전가 받았는데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고, 그리고 충전소마다 너무 카드가 너무 다양해요. 쓸 수 있는 게 충전소 회사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좀 가격도 좀 천차만별이고, 그리고 고장난 곳이 되게 많았어요. 특히 지방 쪽에서. 그때 단점이 결제를 했는데 자동 취소가 안 돼요. 그래서 112 전화해서 취소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원격으로 리셋하는 거 정도. 리셋해서 충전을 했는데 결제를 세 번인가 해가지고 그 세 번을 112 전화해서 환불 받았던 거. 그런 당점? 그래서 충전소 운영관에서 좀 약간 미흡한 곳도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고장난 곳 진짜 많고. 그 다음 첫째로 이제 충전소 문제고, 저는 집밥을 이제 출퇴근하긴 주기 때문에 그게는 가끔 해당이 돼서 그렇지만,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은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고속도로 충전소도 막 한 두세 개? 충전소마다 두세 개 정도밖에 없고. 그 다음, 이제 외관 쪽에서 단점. 여기 보시면, 뒤쪽 여기. 지금 아이오닉 N에는 여기 뒤에, 소위나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뒤에 이제 와이퍼가 생겼더라고요. N은. 그렇지만 기존은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. 바람에 쓸려 가면 괜찮은데, 이제 비 올 때, 지금은 골고루 이렇게 물자국이 있지만 비 올 때 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여기는 깨끗해요. 여기만 안 닦여요. 그리고 가끔 여기에 하도 바람이 안 오니까 여기 사이에 거미줄 생겨있고, 바람이 날아가면 거미줄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요. 그래서 보니까 해외 커뮤니티 보니까 여기 뒤에 살짝 구조물 같은 거 달아가지고 바람이 여기 밑으로도 내려오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. 근데 현대는, 그래서 현대는 이제 디지털 룸미러, 펠리세드에 나온 것처럼 디지털 룸미러 나온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. 그리고 근데 와이퍼 넣었어요. N에. 그게 지금 2023년식에는 안 들어간 걸로 같던데, 뭐 N만 이렇게 넣기로 해서 뭐 나중에 DIY를 하든 뭐 하겠죠. 그래서 요거 단점 하나, 그리고 한 개 더. 한 개 더는 실내. 실내를 보시면 요거 사이드미러 있어요. 사이드미러, 디지털 사이드미러인데 요 놈이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두 번 갈았어요. 첫 번째는 고압 세차를 제가 해서 안에 물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고압 세차가 아니고, 그때 겨울쯤이었어요. 겨울쯤에 안에 물이 습기가 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LCD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LCD 부품 구했다가 나중에 안에 물이 차 있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. 평상시에. 그래서 여기 화면에 계속 뿌여진 거였어요. 그래서 블루엔지에서 1차적으로 교환을 받고, 다음 그 카메라 업체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.
그래서 카메라 업체에서 2차로 해서 갈아줬어요. 그래서 거기서 카메라 갈아주고 여기 모듈 업데이트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사이드미러에서 물이 찬 이유가 이게 항상 히터가 켜져 있어서 겨울에 바깥에하고 안에하고 온도차 때문에 안에 습기가 찬다 하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고압세차를 여기 하도 날려서 안에 물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내부 쪽에서 생겨서 생긴 거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카메라를 교체하고 그 다음 모듈 업데이트를 해서 히터가 항상 안 켜져 있게, 그래서 그 앞에 뭐 그 이 버튼 있죠? 이 버튼, 요 버튼인가? 프론트 쪽에 켜졌을 때만, 그래서 열선 켜, 그러니까 뒤쪽 유리하고 그 열선 켜졌을 때만 그때만 작동하게 바뀌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최근에 비가 많이 오면서 또 물이 한번 찼었어요 안에. 그래서 지금 카메라 업체 연락해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다시 괜찮아졌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안에 물은 차긴 차나봐요.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고, 대신 물이 안에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. 물이 없어지면, 안 없어지면은 난 그 카메라 업체에서도 와서 리콜을 해주는 것 같아요. 물론 정말 좋은 기능이지만 저도 밤에 하고 비 올 때 정말 잘 보이고 좋지만 가끔 안에 카메라 안에 물이 찬다. 그리고 그거는 아직 해결이 100%는 안 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아이오닉 6에도 들어가 있고 뭐 또 다른 조치를 취했겠죠. 그래서 사이드미러는 물은 차지만 그래도 현대에서 대응은 해준다.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은 있습니다. 이거 이게 평생 보증을 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미 뭐 동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요게 세 번째 단점. 네 번째 단점은 뭐 운전하면서 느낀 거는 아니고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. 이 차가 지금 제가 6,200 주고 샀거든요. 그 보증은 빼고 지금 보니까 2023년식 뭐 컨버트는 빼고, 컨버트가 60만원이구나 컨버터가 빠졌으니까. 지금 풀옵션 가격이거든요. 풀옵션 가격이 6,800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100만원 빼고 6,700 빼고, 그리고 태양열 옵션이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비전 노프는 태양열이나 치고, 아 네, 비전 노프 태양열에 150만원인가 100만원 넘었던 걸 아는데, 그래서 컨버트하고 합쳐서 뭐 했다 치면은 6,800이에요. 그래서 600만원이 올랐어요 무려. 그래서 5,600만원이 가격 연식 차이는, 연식 변경되면서 물론 배터리가 72kWh에서 77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5kW인가 그 정도 늘었는데 800만원이 늘어났어요. 기존 옵션은 그대로 거의. 연식 변경 치고는 가격이 많이 올랐죠. 뭐 테슬라만큼 막 1,500만원 막 이렇게 오르진 않았는데, 뭐 아무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. 뭐 그건데 그거는 저한테 해당은 안 되겠죠. 뭐 가격이 오른 거, 그리고 대기 시간이 아직도 1년 정도 된다는 거.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, 장점은 솔직히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운전성 하나는 진짜 반응 속도하고 조향도 전자식이지만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. 그리고 태양열을 달았는데 별 쓸모가 없어요. 지금 태양열 보면은 태양열 V2L로 좋긴 좋은데, 아 정말 좋은 거 한 개, 주유소장에서 이제 덥거나 춥다 할 때 에어컨 켜고 대기하면 돼요. 총 누적 발전량이 요거밖에 안 돼요. 요거밖에 충전 한 번도 못 시켜요 지금. 이게 충, 이 차가 7000kW니까 보자 지금 발전량이. 이거는 거의 그냥 보조 배터리 개념처럼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냥 V2L로 뭐 선풍기 뭐 한 시간 더 키면은 뭐 자기 할 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거의 답이 없죠 뭐. 전력 소비량
이렇게 나오고 연비는 오 연비도 이렇게 막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. 장점은 진짜 너무 많은데 일일이 막다 얘기하기 좀 그렇고 솔직히 단점 빼고 다 장점이에요. 단점 빼고 여기 막 이렇게 여유롭게 자리도 붙일 수 있고 공간도 넓고 여기 특히 자리 좁을 때 야, 왔다 갔다 하고 주차 보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ACDA 2를 이용한 약간 제한적인 자율주행 가능하고 공간 넓고 유니버셜 아일랜드 왔다 갔다 하고 풀플랫은 약간 안 되지만 그래도 잘 수는 있을 만큼 공간 아, 네, 그 정도 되겠습니다.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이오닉 15,000km 주행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